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갑진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공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속보입니다. 민선파기 이천 시장 고약 사업은 총 108개 고약 중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3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65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나머지 진행 중인 고약 사업도 철저히 이행해서 시민의 행복은 물론 이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에서 바라본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불과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되어 특별조정 교부금을 포함해 약 850억 원의 국토비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국지도 조기 착공과 복하천 청리천 준설 등 국제사업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난방비폭 등 경제 침체 위기에 대응해서 두 차례에 걸쳐 총 225억 원 규모의 민생안전대책을 추가적으로 단행하였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최대폭으로 지원하여 농봉기 인력난을 해소하였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남북권 엘리아 병원 야간진료 시행, 국공립 어린이집계원,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학교 온돌기실 설치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노인 일자리를 비롯해 모가면 일반 산업단지 내 제약 공장 준공으로 약 200여 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 주력했습니다. 2000제1고에 반도체 계약 각과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포스코, 한국세라믹 기술원 등과 함께 친환경 호수 재개발, 육군 제7군단 등 다수의 지역 군부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운수업체 등과 함께 친환경 수소버스를 대량 도입하는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개념 대중교통체계인 수요응답형 톡버스를 앞당겨 도입해서 시내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장원 114번 직행 좌석버스를 개통해서 남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을 완화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준공, 설봉호수 아랫마을 목자골목 도시재생사업, 장원 와현 풍계관 시도 6호선과 부발마암 산촌간 도시계획도로 준공, 안흥동 청소년 생활문화센터와 여성비전센터 착공 등 시민행복 SOC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천쌀을 활용한 수제 맥주, 막걸리, 베이커리, 그리고 복숭아 가공식품 개발 등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였고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 현지인의 호평에 힘입어서 이천쌀의 해외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가면 또 테마공원에서 새롭게 개최한 이천 쌀문화축제는 지난해 54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남부시장실 사이다 토크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시민 불편 기업 회로를 해소하였고 AI 기술을 활용한 CCTV 확충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범죄 예방과 안정적인 물관리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 우수상 등 50개가 넘는 대외기관상을 수상하였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375억 원의 국토비를 추가 확보해서 일 잘하는 이천시 행정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현재 이천시 인구는 23만 3천여 명이고 기업체 수는 1,234개, 상수도 보급률은 97%입니다. 올해는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SK하이닉스의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세입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신규 투자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고 민간 보조금, 경상 경비 등을 절감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민생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본예산 규모는 총 1조 1,862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비중은 사회복지 예산이 36%로 가장 많고 농업산림, 도로교통, 국토개발, 환경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요 비중을 차지합니다. 금년도 2024년 역점 추진국회입니다. 시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우선, 건전재정운영,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6가지 역점 과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을, 지역경제와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명품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겠습니다. 새로 건립한 이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불편을 하나라도 더 드리기 위해 시민 중심,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돌봄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출산과 육아, 교육까지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직업 체험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 미래형 인재로 육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 최적의 학업 조건을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 사람 중심 녹색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예술인 활동을,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자원 특화 육성을 통해 문화관광 도시로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곳곳에 근린공원과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개발로 미래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한 한편 중리지구와 역세권 개발, 민간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계획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농업 육성으로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업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스마트 기반을 조성하고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 2000살 생산량 관리, 판로 개척 등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남북권 농촌 생활환경 개선, 마을 만들기 사업, 농업 기반 시설 정비로 농업 기반과 정비 여건을 개선하고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등 농가 소득이 보다 늘어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역 발전 사업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기반의 첨단 도시 실현입니다. 2025년까지 대월 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지식산업센터, 미래도시 체험관과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한 IT대학 등을 유치한 한편 반도체 인재 양성 센터를 구축하여 미래형 첨단 도시의 위상을 차츰 갖춰 나가겠습니다. 부발 역세권 개발과 하이패스 주변 도시개발 사업, 동이천 IC와 부발 하이패스 IC, 도시계획 도로 확충 등 정주 환경과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중리지구는 올해 대지 조성을 완료하고 명품 신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천 역세권은 서단 14만 제곱미터에 대해 개발을 시작했고 동단은 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과 부발 역세권은 각각 문화와 산업을 테마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21개 지구에 이르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도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원도심 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아미지구는 간판개선과 전자게시대 설치 등 반도체 특화거리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중심 시가지에는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광고동 설봉 국민주택 재개발, 보온아파트와 청자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남부지역에는 올해 동촌협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내년까지 각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장원터미널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남부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올해 안에 개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모가면 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일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과 성호수 개발을 통해 남북권 거점 관광과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도심지 주차 불편과 관련해서 남천공원과 공설운동장 공연주차장을 가동한 데 이어 강구동 중포 3지구 문화공원, 준리철로, 부발 안미권 등의 2026년까지 공연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해서 도심지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임신 출산부터 보육까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천시 출산 축하금에 정부 천만남 이용권, 산후조리비를 더하면 첫째아 350만원, 둘째아 550만원, 그리고 부모급여는 올해 0세아는 월 100만원, 1세아는 월 50만원을 지원하여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소 21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주택자금 특례 대출과 취득세 감면 등의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2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육아와 돌봄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어린이 드립센터를 건립하여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올해 두 개의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화업 준비물을 가정이 아닌 학교에서 일괄 준비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차츰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진로 채용, 논술 아카데미 지원 등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 아울러 청소년들이 여가, 문화, 창의 활동을 위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를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남북권 장애인 복지관과 통합보험회관은 각각 2026년과 2025년까지 건립하고 이천시립 화장시설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지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등 의료 인프라를 추가 확충하고 마을건강주치의제, 재택의료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자금 이자 지원 등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도심지와 복합촌 일원에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고 모바일 스태프 투어 등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성호수 메타세카 역길 조성 등 새로운 관광 포인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예스파크 예술인 회관은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랜드마크로 내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4대 축제를 비롯해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활성화하여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노후청사인 창전동과 장호은 행정복지센터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건립하고 수영장과 문화센터 등을 갖춘 남북권 복합문화센터는 내년까지, 여성비정센터는 2026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여가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북부권과 중북, 중포동 체육공원은 내년까지, 부발읍 체육공원과 종합실내체육관은 2026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립지구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이천역세권 안에도 2027년까지 실내 수영장을 조성해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품격 높은 생활체육을 누리는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올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합근린공원을 비롯해 설봉공원 보행환경개선, 복하천 수변공원을 우선 완공하고 효양, 무촌, 오촌, 장록, 백종문화공원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과 도시숲, 가로수길, 마을정원을 곳곳에 확충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전환을 위해 주택과 산업, 건물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고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친환경 차 보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농촌마을의 도시가스와 LPG 보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북권 광역자원 해수시설은 2028년까지 증설을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관련 시설에 지속투자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6년까지 로컬봉합복합상생센터와 농민회관,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내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도로교통망과 관련해서 백사 흥천간 국지도 70호선을 우선 추진하고 중앙과 경기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를 비롯해 농어촌 도로, 시도 등 82개 노선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수요 응답형 톡박스를 개시했습니다. 타보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동쪽과 장호원 일면에 우선 도입해서 시내권 단거리 교통체계를 보완하였고 대중교통 불편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는 톡버스를 10대 더 늘려서 그리고 전기 저상버스도 추가 도입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교통 편의가 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고동과 관련된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완료한 주요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에 청소년과를 개원했고 수요응답형 톡버스는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준공, 도시계획도로 준공 등 주민의 생활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13건 139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건의하신 주민수건사업 역시 세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변 도로 건설 사업 현황입니다. 백사 흥천간, 대포 장로간 국지도 70호선과 함께 사업이통 등 11개의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동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지역 발전의 성장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중기발전 사업입니다. 앞서 도로 건설 사업을 포함해서 43건에 7,635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로컬 복합 상생센터와 어린이 드림센터, 24시간 어린이 돌봄센터, 그리고 근린공원과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서 전선 지중화, 공용주차장 확충,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분야별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